놓고 하는 사람 봤어요? 어디 현준애가 처음이지. 아각되면서도 맞장구 쳐주는 게 고마울 수도 있어요. 가요. 언니 아니면 누가 큰이 생일에가. 아, 가요. 가줘요. 궁금하다. 하루 못 봤다고, 하루 연락 안 됐다고 이렇게 궁금한 건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 지필이는 뭘 하고 있을까? 끝나려면 아직 멀었어? 조은미 씨. 나랑 같이 어디 좀 가. 어? 어디? 아, 어디 가는데? 와봐. 뭔데? 뭔데요? 어? 뭐? 자. 뭐야? 이 차 미자 씨가 써. 어차피 나야 정지 먹어서 굴리지도 못하니까 그동안 미자 씨가 써. 기름도 가득 채워놨어. 마누라랑 차는 원래 빌려주는 거 아니라지만 뭐 마누라한테 차 빌려주는 거야 어때? 안 그래?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써. 차도 오래 세워두면 안 좋아서 그래. 응? 마음은 고마운데 우리 집 앞엔 세워줄 데도 없고 할머니나 아빠가 보면 뭐라 그러실 거야. 남의 차를 왜 함부로 쓰냐고. 그런가? 나는 유자 씨 편으라고 그런 건데. 그래. 마음은 고맙다니까. 이 마음. 고마워? 그러면 여기다 뽀뽀나 한번 해줄래? 놀랐을 뿐 난 싫지 않았다. 아, 이거 그냥 씹어. 그럼 그렇지. 매너 그럴 줄 알았다. 오빠, 정말 동직 오빠신가요? 네, 헐크님. 오빠라고 해도 되죠? 그럼요. 꿈만 같아요. 오빠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니. 그동안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 죽는 건 안 나죠, 이 인간. 혼자서 뭐래? 친구를 메신저 하는데, 너무 피곤하다. 밥 먹었어? 아니. 아유, 밥도 안 먹고 다녀. 빨리 밥 먹어. 아, 배고파. 어여, 아유. 끼니를 걸어. 어떡해. 오늘도 오빠 생일 너무 많이 났어요? 헐크, 대화 신청을 했으면 마무리는 져야지. 넌 어떻게 나한테 둘레승을 떠냐, 짜증나게. 아이씨, 난 진짜 왜 이렇게 주접이지. 그니까, 괜히 앞에선 튕기고 뒤에선 이게 뭐냐? 그러지 말고 네가 먼저 전화해. 동지 오빠 자존심은 그렇게 구겨놓고선 넌 한 번은 못 굽히니? 자존심 문제가 아니야. 그럼 뭔데? 오빠가 딴 여자한테 눈 돌리고 있잖아. 그 여자가 너잖아. 네가 파놓은 함정이고. 오빠가 이 유혹만 뿌리쳤어도 내가 전화했을 수 있었어. 야, 정신 차려. 너 비열해. 네가 지금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뭐? 어? 아무한테나 한번 물어볼까? 누가 먼저 잘못했는지? 말하지 마! 야, 또 그랬어. 야, 아, 그러니까 왜 해? 나. 아, 미안해. 야, 많이 아파. 어떡해. 너 혹시 코 사원이야?
오셨어요? 안 그래도 제가 저기 끝방 비워놨거든요. 한 시간. 네, 제가 자주 오니까요 서비스 더 넣어드릴게요. 아이, 감사합니다. 어? 뭐야? 지필님 못 보셨어요? 에휴씨. 응? 왜 저래? 아우, 어디를 찾아낸 거야. 연락도 안 되고. 여보세요? 있잖아. 나는 괜찮은데, 아, 내 차가 근질거려서 미치겠나 봐. 벌써 몇 주째 아무 데도 못 갔잖아. 언니 아니면 근이 생일에 가줄 사람 어딨어? 가줘요. 언니 보고 친구라고 하는데. 덮버섯 한 세트 얼마 시켜요? 이거요? 2만 원이에요. 딴 인간한테 뭐하러 2만 원씩이나 쓰랴. 네. 아유, 저기 이거 줘요. 포장해서. 아, 소인에 안 가요? 안 간다니까. 가요, 가줘. 아무리 남들이 손가락질해도 나를 의지하는 사람을 그렇게 내치면 안 되지. 에이구. 아, 얼른 가요. 눈 빠지게 기다리겠네. 에이구. 부렸듯이 해야죠. 어디 가세요? 어디 가? 소인애가? 불쌍해서 내 가준다. 떡 좀 싸와! 소희야! 소희 할미야! 그 집 아무도 없어요. 아유, 오늘 저 소희 할미 생일이라고 생신이시라고 식구들끼리 다 뷔페 갔어요. 호텔 뷔페라고 어찌나 자랑을 해대든지요. 내가 정지만 딱 풀리면 미자 씨가 가고 싶은 곳 다 데리고 가줄게. 아, 그냥 까짓 거 뭐 제주도까지 그냥 쫙 밟아버리지 뭐. 이 호탕함이 좋다. 이 구김 없는 말투가 좋다. 있지만 있는 척하지 않고 알지만 아는 척하지 않는 사람. 남자들이 모르는 것이 있다. 여자는 착한 남자를 보면 가슴이 설렌다. 가슴이 뛴다. 이렇게 착한 남자를 보면. 어? 전화 왔다. 어? 안 받아도 돼. 에이, 무슨 소리. 이 차가 딱 핸드폰이랑 딱 돼 있거든.